사정으로 가오, 가오, 그 사람이 된 거죠.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일성입니다. 가오, 가오, 들어가다, 카오, 카오. 네. 마찬가지로 이번엔 가오라는 표현인데요. 가오, 같은 가오라는 발음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성이냐, 일성이냐, 이성이냐에 따라서 예, 뜻이 상당히 틀리죠. 예,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면요. 사성으로 가오 하게 되면 하얗다라는 흰색이라는 의미가 됐겠고요. 일성으로 가오 하게 되면 소식, 뉴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성으로 카오 하게 되면 쌀이나 밥을 의미합니다. 예. 한번 따라서 읽어보실까요? 하얗다, 가오, 가오, 소식, 뉴스, 가오, 가오, 쌀, 밥.